그쵸. 어. 너무 염려하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안해요. 원래 50분에 하기로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네, 촬영 중간이어가지고 이게 딱 시간 맞추기가 좀 힘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기다렸다가 들어오시면은 조명이 너무 어둡고 이상하죠? 저희가 여기 주택가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차 안에서 하고 있어요. 와, 되게 빨리 많이 들어와 주시네요.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지금 어떤 여기 위에 보면 6,500명. 한 번에 6,000명이 들어왔다고? 어. 피곤해 보이는데 오빠. BGM 오빠가 틀어줬어요. BGM 들리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많이 오래 못할 것 같아서 댓글로 미리 궁금한 게 있으면은 알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대충 몇 개를 추려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답해주려고 하는데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제가 추려서 보내드렸죠, 오빠. 오빠가 질문을 읽어주세요. 두 분이 생각하는 명장면 또는 비하인드 씬은? 아, 저는요, 명장면보다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백허그 하는 거. 얼마 전에 찍었던 맞아요. 것 중에 네네. 제가 달려와서 오빠 백허그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생각이 났는데 오빠는 뭐가 더 좋았어요? 명장면이요? 명장면은 뭐 아무래도 하진이랑 1일? 하진이랑 1일? 어, 그 옥상에서. 아, 옥상신. 맞아요. 옥상신도 있었죠. 옥상신 그 질문도 있어요, 오빠. 옥상 키스신 이후에 정훈이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하진이가 뒷짐지는 게 지문에 있었나요?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지문에 있었나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문에 손을 넣고 뒷짐을 지었었나요? 우리 투샷에 그렇게 했었어요. 마지막에? 오빠. 기억이 안 나. 제 기억으로는 그냥 대본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행동은. 네. 키스하는 데에서 끝이었고 그건 그냥 무의식 중에 한 것 같은데. 네. 무의식 중이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자, 다음 질문. 예. 어떤? 오늘의 TMI. 오빠 TMI 뭔지 알아요? 네. 뭐죠? 너무 많은 정보. 오! 오늘의 TMI 하나 얘기해 주세요. 오늘의 TMI가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에 홀린 것처럼. 아니, 오늘의 TMI라는 질문이 따로 있고 이 질문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오늘의 TMI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야. 오늘의 TMI의 사소한 거. 오빠가 오늘 했던 사소한 거. 아, 얘기를 해달라고요? 나 이게 오늘 이걸 읽으라는 줄 알았네. 오늘의 TMI. TMI 얘기해 주세요. 오늘의 TMI는 뭐가 있을까요? 전 오늘 탄탄면 먹었어요. 이런 게 TMI예요. 너무 많은 정보를, 그러니까 사소한 정보를 준 거. 드라마에 대한 거 말고? 아, 그거 말고 그냥 오빠 오늘 일상에 대한 TMI요. 아, 오늘 저는 촬영장에 저의 지인이 와가지고 같이 네? 이게 오빠가 진지하게 오래 대팔 질문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TMI는 여기까지고요. 서로의 첫인상 얘기해 주세요. 오빠 먼저. 여기 좀 이렇게 여미시고.
여기 좀 여미시고 오늘 첫인상 얘기해주세요. 첫인상 하진이 첫인상은 가영씨의 첫인상은 진짜 하진이 같았어요. 아주 러블리하고 뭔가 여러가지 매력이 있었죠. 긍정적이고 밝은 면과 함께 뭔가 지적이면서 성숙함도 있고 그래서 보면 리딩 때 봤을 때 느꼈던 건 정말 하진이랑 찰떡궁합이겠구나. 감독님께서 역시 최고의 배우로 캐스팅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가영씨에게 업혀가야겠다. 아 아니요, 제가 항상 말인데 오빠한테 등에 업혀서 가고 있는데 오빠는 처음에 이정은 앵커님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조금 말수도 적으시고 낯을 좀 가리셔서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오빠는 첫인상과의 그 반전 매력이 확실하신 분이에요. 카메라가 꺼졌을 때 비로소 오빠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데 제가 많이 담으려고 하는데 오빠 귀신같이 제 카메라를 찾아내고 이정훈 앵커님의 빙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끝나기 전에 좀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찍어놓고 폭로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몇 분 했어요? 못 볼 수 우리 몇 분 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는 방송을? 거지? 우리가 아까 55분에 한 것 같은데 57분쯤 시작한 것 같은데 우리 몇 분 했어요? 모르나 봐요. 한 57분쯤 1초요. 1초 거의 6, 7분. 그러네요. 7분 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몇 분에 종료를 할까요? 몇 분 정도? 한 10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우리 11시 8분? 네. 8분까지 하고 또 남은 촬영들을 소화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질문 다 했어요? 지금 또 뭐 올려주시면 읽어드릴까요? 맞아요. 애드립 기억나는 거 있나요? 저희가 애드립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저는 거의 하경이와 하는 장면들은 근데 우리 정훈하고 하진이 하는 거에는 애드립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이제 리허설하면서 같이 만든 대사를 하지 즉흥적으로 하진 않죠. 네. 하경이의 애드립이 일권이랑 했을 때 재밌는 게 많았죠? 맞아, 그 둘 너무 귀여워요. 가장 좋아하는 OST? 저희 드라마 OST가 다 너무 좋지 않아요? 좋죠. 그쵸? 딱 하나 꼽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장면들마다 어울리는 노래들이 있어서. 아,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영상 저장을 제가 지난번에 꼭 해주겠다고 했는데 실패를 또 했어요. 혹시 그 영상 저장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겨주겠지? 할 줄 모르는데 외국 분들이 되게 많으신 그러네요. 것 같아요. 해외에 계신 분들이 또 많네요. 너무 좋네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내용은 못 알아들으시는 건가? 우리가 말하는 내용은 얼굴만 보시는 건가?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요? 저희 라이브 방송 화수목합니다. 화수목 본방사수 해주시라고 화수목해요. 화수목. 오늘은 이 시간에 했는데요.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8시 할 거예요. 본방 1시간 전에. 맞습니다. 네, 꼭 본방을 봐주셔야 돼요. 이제 1분 전이에요. 이제 좀
마무리 인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오빠 먼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인도네시아 팬분들도 계시고 너무 많은데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꼭 본방 사수 해주세요. 수요일 목요일 8시 55분 MBC. 감사합니다. 가영 씨. 저희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꼭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우리 라이브 방송 하기 전에 제가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